지금부터 우리 아르젠이라는 최신 플라즈마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가스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스가 뒤쪽에 이제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이제 가스 방식이라고 하면 플라즈마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질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르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원리 자체는 이제 피부의 cell sequestration이라고 해서 이 플라즈마 상태가 이온과 원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를 둘러싸서 이제 나쁜 균을 죽인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플라즈마 방식인데 가스 방식에 있는 큰 장점은 이제 열 방식, 열에 의해서 플라즈마 나오는 방식에 비해서 아프지가 않아요. 지금 이 보시면 자, 뭐 굉장하게 화염 방사기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예? 이 고주파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를 이용한 산소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식에 비해서 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열이 나와서 우리 찬동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가스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원자의 입자가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질소나 다른 산소를 이용해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할 때는 오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존이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우리 뭐 최근에 여러가지 문제되었던 인체 내에 전신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데 비해서 아르곤 방식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조직에 이렇게 또 삶으로써 나쁜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주면서 세사를 빨리 차오르게 하는데 획기적이죠. 그러면 이 플라즈마의 가장 큰 용도는 뭐냐라고 우리가 미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피부 미백, 피부 치료를 할 때 이렇게 플라즈마를 쌤으로써 나쁜 균을 없애줌으로써 또 상처 치유를 빨리 함으로써 레이저를 한다든지 다른 약물적 치료를 하는데도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서 빨리 나아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애기 같은 깔끔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 수술을 했다든지 성형외과에 상처가 나는 수술을 했을 때 이 플라즈마를 이렇게 쬐줌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상처가 빨리 나아버립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얼마 정도 지나서 뭐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밥을 뽑는 게 원칙인데 이 플라즈마 치료를 해버리면은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상처가 나아버리기 때문에 실밥을 뽑을 수 있는 시간도 절약이 되죠. 그래서 해외 환자를 보시는 그런 의료기관도 또 해외 환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잘 보이시죠? 예, 조금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 플라즈마 자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즈마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증 거의 없죠. 영화에서 토르가 천둥을 치듯이 예? 지구를 정복하려는 나쁜 균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토르의 천둥과 같이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